엄청 아픈 건 아니지만 한의전이 안 좋은 건 아니야. 자, 원순열. 내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원순열은 이제 너네를 여기다가 내가 집어넣었죠. 자, 우리가 원순열이라는 거 일단 그냥 순열을 해. 근데 원래 순열할 때 4명을 1열로 순열시키면 뭐야? 어떻게 구해? 4명을 1열로 이렇게 쭉쭉 해줄 거야. 4팩으로 하지. 다르게 쓰면 원래는 4명 중에 4명은 1열로 별하겠다라고 해서 4P4라고 쓰는데 우린 이거를 4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결국 4, 3, 2, 1을 곱하니까 24가 되는데, 아 맞아, 하기 전에 혹시 본인 내신 교과에서 확통 선택 안 했다 손 들어봐. 저희 다 확통이에요. 그 뭐지? 없지. 경제수학인가? 그거 어. 있었는데 그거 어. 너무 신청한 애들이 적어서 그게 아예 사라졌어요. 맞아. 권하면 보통 그렇게 되는데 방금 성현이 알려줬어.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확통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러는데 확통 선택을 안 해도 자동으로 확통으로 바뀔걸요? 저희도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줬거든. 태전은 아닌 것 같던데?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이 확통을 내신에서 안 하게 되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확통을 내신에서 선택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문과면 어차피 수능 준비할 때 확통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럼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내신으로 확통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아 내신으로 안 되겠다 정시로 가야겠다 그냥 문과 정시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때 확통 다시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신 고를 때 애초에 확통을 선택하는 게 맞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이 싫은데도 확통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아 이거 어제 좀 당황스러운 연락을 왔어. 어제 선생님 저 몰랐는데 저 확통 신청을 안 했던데요? 이렇게 갑자기 온 거야. 태정고 그래서 그래? 죄송하지. 선택하라 그랬어. 너 내신으로 갈 거면 확통할 필요는 없긴 한데 나중을 위해서 드러나도 되고 너 선택해? 이렇게 얘기는 아까 듣겠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3학년 돼서 선생님 저 확통 들어야 되는데 요 2학년이랑 들어? 이러면 또 싫잖아. 2학년이랑 듣기는. 그래서 나 지금 다 듣겠다고 하더라고. 그런 상황이 또 있을까봐 물어봤어요. 자, 그럼 내가 4명을 1열로 배열을 시켜서 근데 이건 1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원순열이니까 우리가 순열 앞에 괜히 원이 붙은 게 아니겠지? 앞에 이제 원자가 붙어서 순열을 시키는데 원 모양으로 이렇게 1열로 배열을 하겠다라고 하죠. 대신 원순열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정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떨어져 앉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때 4명 앉았잖아. I까지 포함해서 앉힐 거예요. 자, 여기에 리은이, 여기에 수연이, 여기에 수아, 여기 아이니가 앉았어. 이렇게 앉으니까 내가 딱 봐도 떠들 것 같아요. 딱 봐도 떠들 것 같아서 그냥 자리 붙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자리 좀 섞어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반장이 네? 하고서 야 우리 자리 한 가지 옮기자 해서 알았어 하고 돌려고 리윤이가 이리로 가고 수연이가 여기로 가고 수아가 여기로 가고 아이가 여기로 가. 그럼 그건 뭐라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랬지. 어차피 여기서 이 멤버 그대로 이렇게 돌렸다면 그냥 내가 이렇게 쳐다봤던 거를 이렇게 쳐다본 거랑 똑같아지겠죠. 내가 고개만 그냥 구이도 돌린 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 상황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보면 일단 내가 4명을 순열시키는 거니까 왜냐면 사람의 위치가 이 상태에서 다 이동하면 모르겠는데 리윤이랑 수연이랑 바꾸면 그건 다른 상황이 되는 것처럼 얘가 둘이서만 바꾸면 그건 달라져. 그러니까 이건 순열이야. 순열인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4명을 순열시키면 원래 경우의 수는 24가 돼요. 4패. 근데 여기서 리윤이를 기준으로 리윤이, 수연이, 수아, 아이니가 시계방향으로 앉는다는 가정하에 리윤이의 위치와 갈 수 있는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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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명이니까 총 4군데의 리윤이와 선택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근데 리윤이가 어디 앉든 간에 이 4명의 배치는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계산할 때는 4팩을 하지만 리윤이가 앉을 수 있는 4가지의 경우가 똑같으니까 얘는 4로 나눠줘야 돼. 그럼 결국 얘를 계산할 때는 4팩을 4로 나누니까 3팩으로 계산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순열에 인원이 늘었어. 혜인이 아꼈어. 어쩌기 선생님 저 확통 여기서 들을래요. 확통 여기서 들을 거라고 혜인이 아꼈어. 그래서 혜인이가 만약에 여기 끼면은 5명이 되겠지.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것 같긴 한데 5명이 이렇게 앉게 될 건데 그럼 만약에 또 기준이 리윤이야. 그럼 리윤이가 기준일 때 똑같이 여기 혜인이가 꼈는데 이번에 리윤이, 수연이, 수아, 아이니 하고 혜인이가 여기 낄 거야. 그럼 5명이 어쨌든 순환을 하는데 리윤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5명을 배열을 하는 건 원래 5팩이지만
리윤이가 선택하는 게 한 명이 늘은 만큼 자리도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또 5로 나누게 돼요. 그럼 리윤이를 기준으로 놨을 때 뭐 누구를 기준으로 놓든 간에 어쨌든 다섯 명을 원수녀를 하게 되면 4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럼 10명이면 어떻게 돼서? 사람이 10명이에요. 9팩이 되겠지. 100명이면? 99팩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 그러면 내가 원수녀를 할 때에는 인원수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꼭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 동전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형 모양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아 내가 배치를 해야 되는 대상의 개수에서 뭐 사람 수 또는 개수에서 그 개수만큼 나눈 거랑 똑같겠다. 즉 여기서 1 줄인 다음에 팩토리얼 씌운 거랑 똑같아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녀. 그래서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한 건데 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알파벳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각형은 그럼 조금 이따가 보고 같이 빈칸을 채웁시다. 18쪽. 그래서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앞뒤 앞뒤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할 거예요. 자 그럼 1번 3개의 문자 AB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인데 아마 저 빈칸이 원하는 건 3팩을 원하는 거예요. 3팩으로 써주시면 돼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3팩으로 쓰죠. 근데 여기서 3개의 문자 ABC를 이거 원형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A, B, C 이런 식으로 가는데 A가 여기, 여기, 여기 총 3군데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겹치는 게 3가지씩 생긴다. 대상이 3개니까 4개였으면 4개 5개였으면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래 3팩인데 3개가 반복이 되니까 3으로 나눠서 2팩이 될 것이다. 이걸 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여기에 왜냐면 문제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고 아니라 알맞은 것이라고 해놓은 게 왠지 팩토리얼로 채워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게 알아보기 쉬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남학생 3명이나 여학생 둘이 있어. 이건 답이 뭐야? 맞아. 괜히 선생님은 근데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왜 분리를 그냥 헷갈리라고 해놓은 거고 결국 이건 다른 말로 다섯 명을 원탁에 앉히겠다 라고 한 거니까 아 얘는 4팩을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20팩. 어? 이거 물어봐야겠다. 5팩이 얼마야? 어, 5팩은 120. 6팩은? 720. 7팩은? 40. 40까지는 외우보세요. 왜냐면 이따가 우리 100만 대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10팩을 할 거거든. 100, 100, 100,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순열, 우리가 원래 작년에도 순열과 조합은 끼케봤자 7팩까지밖에 안 나왔거든? 그치? 끼케봤자 뭐 7팩 정도야 뭐. 6팩을 아니니까 여기다 7 곱하면 되지. 이런 거좀 계산을 했는데 이제 우리 뒤에 가면은 이제 그 2 합통에서는 숫자가 좀 커져요. 8팩, 9팩 하는데 계산을 해야 돼. 근데 혹시 몰라. 계산을 안 할 수 있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아마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숫자가 컸던 게 100만 대였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에 100만 대가 제일 컸어요. 이거 보고 어? 부원장님 이름 딱 나오고 어? 수진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수업했었는데 자 수진이가 있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애 3명이 더 있어. 이렇게 5명. 5명을 원탁에 앉힌대. 근데 수진이랑 경우가 이웃해야 돼. 자 그럼 일단 그냥 순열해서 우리 원래 이웃하면 어떻게 해? 하나로 봐. 그래서 수진이랑 경우를 짝꿍으로 묶을 거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는 세트. 이게 그냥 한 명이다 라고 놓지.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배열해야 되는 거는 이 두 사람이랑 A랑 B랑 C. 그래서 내가 일단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배열해야 하는 건 4명이지. 그럼 결국은 5명이지만 둘을 붙여 앉힐 거니까 나는 4명을 원수녀를 먼저 해줘야 돼. 그럼 4명을 원수녀를 하면 3팩. 3팩이요? 아 4명을 원수녀. 그냥 순열이네. 원수녀를 하게 되니까 3팩이 되는데 수진이랑 경우가 위치를 바꾸는 거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리윤이랑 수연이가 위치를 바꾸는 건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수진이랑 경우가 위치를 바꾸는 거를 고려해서 여기에다가 2팩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계산하면 6 곱하기 2니까 10.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15번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필수예제 1번으로 오면 돼. 필수예제 1번.
자, 그래서 이웃하여 앉는 거랑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랑 그냥 수녀할 때랑 우리가 비교를 해줄 거예요. 자, 일단은 1번. 남학생이 3명이 있고, 남학생이 5명이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히겠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여학생 3명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일단 배열을 해야 하는 건 이거 하나로 놓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배치를 하는데 원탁에 둘러앉는 거니까 6명을 원순열을 해줘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6명 원순열. 어떻게 한다고? 계산? 얘는 5팩으로 계산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학생 3명에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지. 그건 얼만데? 3 팩이지, 그지? 왜 3명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근데 여섯,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6명을 원순열하는 경우의 수 5팩에 여학생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는 3팩을 곱해주면 돼. 그럼 120 곱하기 6이니까 720. 1번부터 720이야. 제자리였어요. 그 웬만하면 숫자가 조금 더 크게 나올 거라는 걸 알겠죠? 우리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자, 이번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똑같은 상황에서 원순열 말고 그냥 순열을 할 때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 기억하는 사람? 사이에 끼워놓고. 맞아. 그래서 내가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얘는 처음에 여학생이 이웃할 거니까 얘네를 묶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을 거예요. 싸웠어. 근데 저 얘랑 무조건 떨어뜨려 앉혀주세요. 아니면 집 갈 거예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남학생을 먼저 앉혀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건 그냥 순열일 때. 원순열 말고 이거 다 말이야. 그냥 순열을 하게 되면 원래 남학생을 먼저 배열을 해야 되니까 5팩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남학생 사이사이의 틈이 양쪽 끝을 포함해서 6개의 틈이 있으니까 이 6개의 틈 중에 3개를 골라서 여학생을 끼워 넣자 라고 했었지. 그래서 6개 중에 세 자리를 픽하는 거니까 6P 3을 여기다가 곱했었어. 이건 그냥 순열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원순열은 제가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걸 원순열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남학생 5명을 먼저 원순열을 해. 남학생 5명 원순열하면 어떻게 돼? 4팩이지. 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자리 배치하는데 일단은 그냥 원만 똑같이 그리고 자, 그 남학생을 내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 먼저. 배치를 했어.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여학생을 끼워 넣을 거잖아. 여학생을 끼워 넣는데 빈틈이 몇 개야? 얘는? 다섯 개지. 이게 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렬로 배열을 하면 양쪽 끝에가 두 개가 생기니까 빈 공간이 여섯 개가 되거든요. 한 개 더 많아요. 근데 원순열은 내가 배열한 사람 수만큼 빈틈이 생겨. 그래서 그 초등학생 애들이 그 뭐지? 원래 이렇게 끈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리본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묶으면 여기가 매듭이 생기면서 그게 해가지고 문제 나오는 거 하면은 애들이 여기 양쪽 끝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로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실제로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얘가 만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이 이거를 많이 틀렸었어. 지금은 안 가르치고 옛날에 수현이 자니 자니 수현아. 그래서 다섯 명을 먼저 배열하는 건 4팩이고 내가 있는 이 빈틈에다가 3명을 넣어줘야 돼, 여학생.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수현이가 앉아야 되는데 민호랑 문경이 사이에 앉는 거랑 문경이랑 범준이 사이에 앉는 건 다른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순열을 써야 돼요. 조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빈틈 다섯 개 중에서 여학생 3명이 앉을 자리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순서를 고려하는 거니까 5P3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열 때는 숫자가 조금 더 커. 근데 우리가 원순열에서는 숫자가 웬만하면 작아지기는 하죠. 근데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값이 커지는 것뿐. 얘가 4팩이니까 23. 5P3은 5, 4, 3이지. 그럼 24 곱하기 60이니까 답은 1440. 이렇게. 그러네. 집중하고 있었어. 집중력 테스트였다. 자, 16, 17, 18을 푸는데 근데 그 전에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위에서 안 했거든요? 자, 마주보고 있는 것도 이건 내가 할까? 지금 봐. 먼저 풀지 말고 마주보고 있는 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이번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아야 돼. 어려워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데 그림을 그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거든요. 자, 마주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몇 명이지? 1, 2, 3, 4, 5, 6, 7, 7명이지? 아이니 안 왔으니까. 아이니가 왔어도 소희가 원래 없는 게 맞으니까 7명이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우리 7명 아침 10시부터 나오는 거 너무 기특해서 내가 점심 사줄게 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 근데 이제 내가 잠깐 나 잠깐 저기 일 마무리하고 올게 하고 나간 사이에 너네가 얘기한 거야. 야, 우리 선생님이랑 마주보고 앉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쌤 앞에 앉을래? 라고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했어. 민우가 졌어. 그래서 민우가 어쩔 수 없이 나랑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밥 먹으러 가자 하고 8명이 갔어. 근데 갑자기 원탁이 앉아래. 자리가 없다고. 그럼 원탁이 앉아야 되는데 나 여기 앉아야지 하고 내가 여기 앉으면 민우는 어때? 하고서 자동으로 민우는 여기야. 선택지가 없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뭐가 되겠어? 내가 선택을 하는 자리에 따라서 민우는 선택권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내 앞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8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선택지가 없는 거니까 결국 나는 7명만 배치를 해주면 나머지 한 명은 자동으로 위치가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7명을 원순열한 거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있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앉아야 돼. 근데 할머니가 여기 앉아버렸어. 에이 난 여기 앉아야지 하고 여기 앉았어. 그럼 할아버지는 왜 거기 앉았어? 이러면서 여기 앉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어쩔 수 없어. 마주보고 앉아야 되면 한 명만 배치하면 나머지 한 명은 자동 선택이 된다. 그래서 만약 8명이었으면 7명 원순열하는 거니까 600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720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 이제 풀어봐. 16, 7, 78 이제 풀 수 있어요. 주현아! 너 어젯밤에 나한테 그렇게 막 저 밥통 어떻게 해요? 이러고 가더니 잠은 어떻게 해? 더 열심히 해야지. 피곤한 거는 이해하겠다. 야,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보다 예림이가 먼저 오긴 했어. 학원을. 일단 냅둘게.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풀어봐. 내가 한 번 그런 거야. 우리 수연이 수아 도움 받아서 해결해. 그러면 뒤에 반 정도 있잖아. 학생 수업을 하다 보면 너네 눈빛 보면 다 나와. 얘가 원순열을 이해를 했구나. 원순열 이해가 안 됐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도 오늘 하는 거는 그 막 엄청 막 폭통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걱정을 했었다면 걱정한 것만큼 어렵진 않다고 제가 장담을 할게요. 걱정한 것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끝나고 물어봤거든. 애들한테 11명 있었잖아. 소희 빼니까 10명 있었는데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물어볼 것 같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나는 지수로그 배운 게 훨씬 낫다, 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명 있었어, 한 명. 지수로그가 더 낫다, 확통이 더 낫다. 나머지 19명은 다 확통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이따가 물어보면 아마 에리미만 지수로그가 나은데요 이러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연아 왜 멍때려? 네? 원순열을 먼저 해야지 걔네를 먼저 배우는 건 어떡해. 16번은 5명 남자를 먼저 배열을 해야 되겠죠? 원순열을 먼저 해주세요. 남아서 5명
문영아 우리 때 어떻게 왔어? 다르다고 했잖아. 그래서 먼저 기준인 남학생을 배열하는 건 원순열이 맞고 여학생은 그냥 순열을 쓰는 게 맞아요. 누구 사이에 있느냐가 또 다 다른 거라서. 그걸 곱해야 돼요. 그치. 남학생이랑 여학생 10명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동시에 하는 거지. 이해됐어? 아니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면 어떻게 돼? 4패. 그 다음에 5패. 4패 곱하기 5패 따로 해야지. 남학생 여학생을 따로 구해서 마지막에 곱해줘야지. 2880. 전화번호 숫자리 같네. 2880. 이제 아주 시간이 흐르면 2880년이 없고. 우리 없잖아, 어차피. 800년이나 남았는데. 빨리할 수도 있죠. 기억이 없잖아. 857년이나 남았는데. 요즘 편지가 자꾸 날아오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거 날아올 때마다 마음 아파. 그래서 나는 일단 국민연금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 내가 돈을 내서 그걸 그만큼 엄마가 받으면 안 아까운데. 그 뭐지? 원래 국민연금이 50대부터 받았대. 근데 지금 받으려면 65는 넘어야 돼. 받으려면. 그리고 국민연금 내려고 그 날아왔는데 7만원 내라고 나와가지고 매달? 매달 7만원? 나 1년에 200만원을 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와,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할 것 같아. 전화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 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아야 되면 6명 중에 할아버지 선택권이 없어. 그 5명의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얘는 4팩으로 계산을 해. 5팩 했니? 나 오펙 했다, 손. 나 오펙 했어요. 뭐야? 바보들. 4팩을 해야 돼요? 자,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웃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구해?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하는 건? 4팩.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나로 보고 5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4팩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치 바꾸는 거 고려해서 2팩까지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48. 마주보고 하는 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 이거 할머니가 위에 앉았을 때랑 할 뭐까지 써야 되지? 할아버지가 밑에 앉은 거랑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마주보고 앉은 거 둘이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할머니의 위치가 여기일 때에도 같이 이 원순열이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거를 마주보고 앉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웃하여 앉는 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럼 18번은 어떻게 해? 푼 사람. 뭐야? 다 뭐야? 1340. 1340? 네. 어떻게 풀었는데? 1440. 2세 곱하기 6P 3 곱하기 3 뭔가 이상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림은 어차피 가운데에 나오던데. 그림은 어떤 상황인 거야, 결국? 가운데 마주보고 앉아. 네, 할머니들이 가운데 마주보고. 중국인들 마주보고. 아, 중국, 그니까 말이 이상한데. 아니, 중국인이 둘이 마주보고, 일본이 셋셋셋이 네, 이렇게 네, 있는 거야. 네. 그지? 그래서 얘가 8명인데, 중국인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있겠다고 했잖아. 그럼 중국인 사이에 일본인이 셋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원수열로 따지면, 중국인 둘이 이렇게 앉았을 때, 일본인 3명이 여기 이렇게 앉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가 중국인이고 X가 일본인이에요. 잠깐 이것도 무슨 상황이야 결국은? 그치 중국인 두 명이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중국인 A가 나 여기 앉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여기 사회자가 자 중국인끼리는 마주보고 앉으세요 하면 B가 예. 여기 앉을 거야 자동으로 얘 선택권이 없지. 그럼 8명 중에 지금 B는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지금 선택권이 있는 거는 7명이니까 결국은 내가 6명을 원순열한 거랑 똑같아지겠죠. 그 답이 6표기예요. 720. 방금 말했듯이 마주보는 상황은 둘이 위치 바꾸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곱하기 2 안 해도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 마주보는 거는 곱하기 2 안 한다. 왜냐하면은 A 6팩을 하잖아. A가 여기인 거 여기인 게 이미 다 계산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위치 바꾸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웃하는 경우는 그 왼 누가 왼쪽에 앉느냐가 또 다른 상황이어서 그거 곱해주는 게 맞지. 장학평을 하려면 여기를 해야 돼요. 아 선생님 원순열인데 자 그럼 원탁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건데 우리가 원과 가장 가까운 도형은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거는 밑에 있는 그림으로 내가 예시를 드릴게요.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돼서 자 만약에 내가 6명을 원순열을 해 원탁에 앉혀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6팩이야. 근데 얘가 기준이 앉을 수 있는 위치가 6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6으로 나눠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5팩으로 풀잖아 문제를 풀 때. 그지? 그럼 이번에는 얘가 정삼각형이 탁자에 없겠지만 있나? 여기 찔리면 엄청 개 아플 것 같은데 여기 정삼각형으로 된 게 물론 없을 것 같은데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도 원순열처럼 만들 수가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 반장이니까 계속 기준으로 할게. 자 만약에 이거 리윤이가 또 기준이야 기준. 근데 리윤이가 여기를 앉았어. 근데 아까 전처럼 원탁에서는 야 자리 옮겨 했을 때 리윤이가 우리 한 칸씩 가자 라고 해서 리윤이가 일로 가고 수윤이가 일로 가고 한 칸씩 이동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이유는 얘를 그냥 돌리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리윤이가 이번에도 내가 자리 옮겨 해서 옮기라고 해서 리윤이가 그래 야 얘들아 이번에도 한 칸씩 가자 하고 갔어. 똑같을까? 아니요. 왜 달라? 짝꿍이 바뀌어요. 맞아 정확하게 말하면 짝꿍이 바뀌어. 원래는 아까 전에 그 순서대로 앉으면 수윤이가 여기였잖아. 근데 한 칸씩 옮기라고 하면은 원래 수아가 여기고 여기 아인이 여기 소인 아 아까 혜인이가 먼저 꼽았잖아. 혜인이가 먼저 끼고 소인 왜 여기 갔어. 우리 고전 아인이가 오기 전에 예명 이게 고전 멤버이긴 한데 자 이렇게 있기 만약에 있었어. 근데 내가 야 너네 이거 배퍼 떠들어 배퍼 떠들 것 같으니까 자리 옮겨 해가지고 네 나 리윤이가 자 한 칸씩 가자 해서 갔어. 그러면 리윤이가 여기로 왔을 때 수윤이가 일로 가고 수아가 이쪽으로 가요. 이게 더 떠들 것 같은데? 한쪽이 간 게 더 떠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바뀌니까 짝꿍이 바뀌어. 그래서 리윤이의 짝꿍이 소희가 되겠죠. 소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 거니까 마찬가지로 쭉 가다 보면은 아인이가 일로 오고 혜인이가 이쪽으로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다 바뀌게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처음 상황에서 얘들아 너네
너도 뭐가 되게 옮겨 헤어져. 리윤이가 야 우리 번거롭지만 두 칸씩 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리윤이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지. 두 칸 가니까. 그럼 수연이는? 여기로. 수아가? 여기? 아이니가 여기. 교복 어떻게 돼? 짝꿍이 다시? 똑같아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 그럼 얘가 한 칸을 이동한 거는 안 되고 두 칸씩 이동을 해야 얘가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순열을 했다면 여섯 명이서 원순열을 하는 거니까 원래는 6팩을 6으로 나눠. 원순열이니까. 그치? 근데 거기서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뭘 곱하기를 하냐면 리윤이가 이 테이블 기준에서 오른쪽이 앉을 때와 왼쪽이 앉을 때가 다른 상황이지. 다른 상황이 되니까 얘네 마지막에 곱하기 2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순열을 한 다음에. 그럼 만약에 사람이 9명이었어. 갑자기 급증함. 유진이도 오고 민우도 오고 예림이도 오고 갑자기 9명이 됐어. 9명이 되면 어때? 여기 한쪽에 3명이서 앉겠지. 그럼 리윤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어쨌든 9명을 원순열을 하는 거니까 처음엔 당연히 8팩을 할 거예요. 나 이렇게 쓸게. 근데 원래 8팩을 할 거예요. 그지? 근데 여기서 리윤이가 갈 수 있는 기준점이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왼쪽이냐의 세 가지가 되니까 얘는 마지막에 다시 곱하기 3을 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했다면 이거 이해한 대로 그냥 식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설명이 일단은 뭔지 일단 알겠는데 정작 내가 혼자 문제풀이 잘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공식을 외워서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외우고 싶냐? 응 싫어요. 선생님 말한 거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아 똑같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공식에다가 만약에 아까 내가 지금 아홉 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n 값에다가 9를 넣겠지. 네. 그럼 결국은 아 5-1팩에 3분의 9가 돼. 그리고 계산하면 800 곱하기 3이잖아. 얘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 왜 3분의 n이 왜 들어갔냐면 그 n명인데 그 한 변에 똑같은 인원씩 앉을 거잖아. 근데 그 변이 하나 둘 3개니까 3으로 나눠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로 외워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이해한 채로 그림 그려서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똑같은데 4분의 n이 들어간 이유는 변이 4개여서 4분의 n인 거예요. 그럼 5각형이면 5분의 n, 6각형이면 6분의 n 이렇게 들어가게 주셔야 된다. 근슬쩍 눈 감지 마. 자 그래서 여기 다각형 모양 답과 답부터 봐봐. 72가 5760 여기서 나와요.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서? 어 잠깐만 저 시험지만 치워줄게. 너네 시험지 저희 시험지? 너네 테스트 봤잖아. 나 풀어놔버려. 아 모르겠다. 응. 많이 처참했니? 너만 답지. 일어나 일어나.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지금 10명이 앉을 거야.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이것도 일단 10명을 원순열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10명을 원순열을 하니까 얘는 원래 곱팩을 해줘야 돼. 자 근데 기준이었던 애가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가 다른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 근데 얘는 지금 계산 해놨으니까 나 안 해야지. 자 곱하기 36만 2880이래요. 엄마 외워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저 이해했어요 하고 풀었어. 그러니까 틀리면 진짜 속상하긴 할 거예요. 틀렸다면 계산 실수일 거고 그래도 광남은 객관식이니까 계산에 틀려서 답이 없으면 다시 계산을 해보면 돼. 근데 만약에 태산의 경우 얘가 서술형으로 나온다? 누가? 계산 다 해야 돼 정확하게. 한 번 더 해보는 걸 추천. 그래서 여기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이랑 정육각형 두 개만 지금 푸시면 돼요. 직사각형 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아직 안 했어 직사각형은. 이거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이 문제 같다고. 이게 8팩이 뭐예요? 8팩? 위에 있는 걸 9로 나눠봐. 아니면 5040에 8 곱하면 되잖아. 7팩이 5040이잖아. 8팩은 몇일까요? 방금 말했잖아. 7팩이 5040이니까 거기다 8 곱하라고. 5040 곱하기 8만 하면 되잖아. 너 말해.
이제 너가 애인. 4만 320. 내가 믿어도 벗겼어. 몰라, 이게 맞나? 술은 모르겠지만. 맞단다. 둘 다 맞단다. 이진 이해 안 된 거 있니? 괜찮아? 대략 한 것도 맞아. 응. 8팩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곱하기 3을 해야지. 미윤이가 아는 게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왼쪽이냐에 따라 다르잖아. 20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야. 맞아. 갈매기가 한 마리 있는데, 네? 이거는? 갈매기. 제 새끼 숟가락이 살짝이에요. 선생님, 저 이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직사각형? 네. 그냥 자리 바꿔 얼마나 옮겨도 똑같이 됐나, 이거. 맞아. 뭐 답이야? 지니어스. 어, 지니어스다. 왜 지니어스? 머리 한 번. 내자면 아, 지금은 해야 되겠어. 거리 자르지 마세요. 제가 그 잘 진짜. 아. 언제야? 너무 먼데? 아, 나 앞으로 2년 동안 또 못 자르는 거야? 아니, 최소? 여름방학도 짤 거예요. 진짜로. 근데 갑자기 나 머리 완전 뭐 인디언 추석처럼 되는 거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지. 아, 진짜 좋아. 이게 잡힐 정도로 많이 늘었네. 아이는 너무 아프라요? 말? 말? 어디? 앞으로 해줘요. 왜요? 그냥? 네. 하고 싶어? 아니요. 오케이, 하고 싶다는 거야. 아니요. 이제 6개월만 기다리세요. 공부 빡세게 해야 돼. 저희 아마 2월에 네. 정기고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또. 그게 뭐예요? 계약하기 전에. 근데 그래서 맞춤을 딱 해줬어요. 그냥 저랑 배웠던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저번 처럼 똑같이 이제 2학년 다 똑같은 시험지를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시험 범위는 모든 선생님의 수업 진도에서 제일 조금 나간 반을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2월까지 했는데 로그 함수까지밖에 못 나갔어. 근데 서진 부원장님이 삼각 함수까지 나가고 오혁쌤이 막 삼각 함수 중간까지 나갔으면 우리 반의 진도가 제일 느렸다고 치면 우리 반한테 맞춰요 지금. 저희 반은 조금 나왔어요. 조금. 싫어. 확통은 모르겠어. 나 정규 수업은 하는데 확통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자, 이거 이번에 답은? 10만... 에? 아니야. 12만? 어, 12만? 960. 12만 960. 이 나와야 돼요. 얘는요? 11. 11이 나와야 되겠지? 그냥 얘가 12명이니까 11팩. 근데 둘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 소희가 직사각형을 깨쳐버렸는데 깨우쳐버렸어. 뭐야? 뭐야? 지니어스. 좀 지니어스 됐어 손관. 결국은 그럼 여기 이 두 개를 딱 봤을 때 우리의 핵심은 뭐였냐면 일단 인원수만큼 똑같이 원순열을 한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애가 어디 어디에 앉을 수 있는가를 봤지. 어디가 다른 상황이 되는가. 다른 상황이 몇 개가 되는가였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리윤이가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왼쪽이라고 치면 리윤이가 여기 앉은 거, 여기 앉은 거, 여기 앉은 거 똑같은 상황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여기가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럼 여기서 왼쪽이 앉은 거, 왼쪽이 앉은 거, 왼쪽이 앉은 거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 돼. 그래서 지금 얘는 하얀색, 분홍색, 노란색으로 총 세 가지가 나오니까 막판에 곱하기 3을 해주잖아요. 원순열 한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는 리윤이가 또 앉아. 근데 여기에 앉은 건 어디랑 똑같아? 어디 앉은 거랑? 반대쪽. 반대쪽 정확히. 오른쪽. 오, 여기. 여기 앉은 거랑 똑같겠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리윤이가 여기 앉은 건 얘랑 똑같을 거고, 여기는 얘랑 똑같겠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걸 이렇게 돌려봐. 180도 돌려야 돼. 뒤집는 게 아니라 180도를 돌려야 돼. 왜냐면 얘는 90도를 돌릴 수가 없어. 90도를 돌리면 일단 테이블 위치 자체가 안 똑같아. 그치? 세로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얘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나 뭐라 썼지? 연두색으로 썼구나. 여기가 똑같은 건 여기가 되겠지.
왜냐면 내가 니은이가 여기서 오른쪽에 앉은 거니까 여기서 쳐다봤을 때 오른쪽은 얘잖아요. 그래서 얘가 똑같고 마지막으로 리은이가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가 똑같아져. 그럼 똑같은 상황이 두 개씩 총 다섯 가지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10명을 먼저 원순열을 하니까 구팩을 해줘야 돼. 근데 리은이의 선택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곱하기 5를 합니다. 구팩은 위에 나와 있어. 그 위에 필수예제에 나와 있잖아. 구팩 얼마인지. 거기다가 우리는 곱하기 5만 하면 돼요. 하면 얼마야, 정희야? 100만대야, 100만대. 181만 4천이요. 어이? 그러면 처음에 대각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치? 응.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대각선 하나 그려.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여기를 이제 여기에서의 첫 번째가 여기에서 첫 번째가 똑같겠다. 그래? 이렇게 마주 보는 거. 이렇게 똑같아도 되겠죠? 똑같은 게 몇 개가 생기는가, 몇 가지가 다른 상황이 되는가를 구해서 마지막에 곱하기만 하면 돼요. 뭐 한 다음에? 인원수를 원순열 한 다음에. 계산 실수를 한 거. 왜? 이상해? 소희가 틀린 거 아니야? 답 이거 맞아?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쓰나요? 구패 같은 5로 구패야 되지. 0 0 4 184 여기가 4가 맞는데? 여기가 4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얘가 4여야 되네. 바다 올림을 안 했네 저희가. 이게 맞네. 이게 맞아? 네. 방금 그 위에 4 쓰고 안 넣었어요. 바보. 제일 먼저 깨우쳤지만? 계산을 못했다. 이제서 틀린다니까. 원순열이. 아 쌤 저 이거 진짜 싫어요. 저 진짜 아니야. 너무 싫어요. 아니야. 그럼 이것도 원순열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원순열이 왜 가능하겠어? 사실 정삼각형이라서 가능한 일이겠지. 근데 얘를 돌릴 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위치가 바뀌지. 예를 들어서 얘가 파일 주 노였어. 그럼 내가 이거를 살짝 돌리면 여기가 파일 주 노.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유일하게 돌아가지 않, 돌렸을 때 위치가 바뀌지 않는 애는? 그치, 가운데는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순열을 했을 때 그 위치가 바뀌는 애랑 바뀌지 않는 애를 먼저 파악을 해요. 수윤이 일어서 자는 거야? 너무 졸리면 근데 알지. 지하철에서도 일어났는데도 졸릴 때 있어. 막 밤새고 지하철 한번 타보면 약간 그 내가 본가 쪽에 일찍 아침 일찍 갈 일이 있는데 약간 퇴근을 하면은 막 1시 막 그때는 집이 역동이었잖아. 그 퇴근하고 집 가면 1시 반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5시에 나가야 되는데 씻고 나오니까 2시 2시 반이야. 이건 자는 것보다 그냥 밤새고 가는 게 낫겠다 이 생각하고 밤새고 지하철 타면은 와 죽어. 사람이 할 게 뭔데. 일어나 있어도 졸리고 앉으면 꿀잠 자. 끝까지가 끝까지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원래 신분당선에서 내려서 3호선으로 갈아탈 생각이었는데 3호선으로 갈아타지 못했어. 맞아요? 그리고 늦었어. 원래 그 시간보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자 네 개의 영역을 내가 네 가지의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모두 사용 다 써야 돼. 똑같은 색을 두 번 쓰지 못하는 얘기예요. 자 모두 쓸 건데 그거 일단 내가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네 가지지? 여기다가 내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세 가지를 칠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순열을 해야 되겠지. 왜? 얘를 돌렸을 때 똑같은 거잖아. 다르게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색깔이 세 개 남았잖아. 그 세 개를 이 정삼각형 모양 테이블한테 이렇게 앉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명을 정삼각형에다가 원순열한 거랑 똑같아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 명을 원순열하는 거니까 2팩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덟 가지. 근데 가운데가 왜 네 가지밖에 안 돼요? 색깔이 네 개인데? 가운데 일단 먼저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이라기보다 내 중에 하나 선택하는 채널 볼때 먼저 칠하겠지?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이걸 돌려서 원순열 되면 위치가 바뀌는 건 얘랑 얘랑 얘는 위치가 바뀌는데 이거는 아무리 돌려도 이따리 그대로잖아. 그래서 고정된 애를 먼저 칠해줘야 돼. 무조건. 고정된 애를 먼저 칠해야 돼. 그럼 당연히 그 밑에 그 벌집 모양도 가운데를 먼저 칠해줘야 되겠죠. 한번 해봐.
결국은 원순열이야. 이거를 하면 맨 앞에 우리 아까 전에 그 개념이 기기? 그게 맨 밑에 문제 안에 걸리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어요. 22번은 정사각불의 전개도를 그리면 알 거예요. 전개도 만들어. 네? 전개도 만들어. 정사각불 전개도 어떻게 만들어? 똑같지 않아요? 푸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아. 근데 전개도를 그려보면 왜인지 알게 돼. 표정 진짜. 정혜님 표정. 내가 이것까지 해야 하나. 이런 표정이야. 말해, 뭐야? 어떻게 말해야 돼? 아, 내가 더 수월했어? 나 이해 못한 게 있는데요. 거기? 어? 둘 다 맞아. 응, 둘 다 이해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색깔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것도 다 섞여줘야 되고. 여기지, 가운데 7에서 나머지 6개는 원순열을 하는 거야? 그럼 7, 6, 5, 4, 3, 2, 1이 아니라 7 곱하기 5팩인 거야. 아~ 7팩이 아니라. 뭐하니? 둘 다 맞아. 이거 오면 감사합니다. 둘 다 맞아. 그래서 21번의 답은? 그치, 840. 22번은 30이에요, 30. 어, 맞았어.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먼저 밑바닥에다가 칠하고요. 나머지 4개를 원순열해서 3팩을 곱해요. 원순열이 3팩이에요. 수현이 잘했어? 확실해? 쉬는 시간에 많이 들 수는 없어요. 3분만 드릴게요. 종목순열 하기 전에 영상 끊을 거거든요.